없이 많은 사람이 이거 오늘 아마 찾아본 것 같은데요. 그렇네요. 또 가곡은 굉장히 많은 작곡을 했어요. 아, 유명한 곡 있죠. 슬기 씨도 알고 있는 그 아침이 슬. 맞나요? 피한 걸 씁니다. 이게 내용 그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 곡을 유명한 테너인 카루소에게 헌정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네. 이 노래가 어려웠군요. 카루소에게 맞춤 네. 맞춤 설계된 이 성악의 아이콘이잖아요. 그렇죠. 파바로티 이전의 맞아요. 아이콘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저도 이 레온 카발로의 다른 가곡을 굉장히 많은 CD 몇 장이 나올 정도로 많은데 제 선생님이 이걸 전곡을 녹음을 해서 좀 들어봤더니 1892년에 초연이 되었는데요. 이전에 소개한 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는 얘 탄생과 연결선상 직접 대본을 레온 카발로가 또 썼고요. 아 진짜요? 네. 직접 썼군요. 대본까지. 그래서 손소뉴 경연대회에 출품을 했지만 2막 구성 길이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2막으로 나눠져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 이것은 실격이 되겠죠.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 그렇지만 이 손소뉴의 대표가 네. 이 오페라가 너무 괜찮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. 아 그렇군요.